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우려가 높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비롯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들이 쏟아지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1.78%, S&P 지수는 2.12%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88%나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농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지난 21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30% 가까이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그 자회사, 특히 해외 법인들,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작년에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해외에서의 그 농심의 점유율 확대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따른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신용품 주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금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익 성장에 같이 동반해서 그 주식 배당 역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주 농심을 분석해 주셨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어떤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러시아 관련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블라드 총재가 굉장히 강한 시장에 반하는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런 그 두 가지 이슈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충돌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장기화되면서 관련의 노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떤 무력 충돌보다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만큼 약간은 이쪽에서는 장기적인 계속해서 시장 억누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같은 부분은 FOMC 연준에서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시면서 내동매도로 매도에 따라가시는 것을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침착하게 펀더멘탈을 지키시면서 또한 그 투자 심리를 잘 지켜내시면서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하는 지금 조금 견디시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투자 심리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